이렇게 스티어링 쪽까지 메탈로 해가지고 한 적은 제가 처음인데요. 굉장히 부드럽고, 굉장히 부드럽고, 그 다음에 메탈로 되어 있는 기아의 기아 박스가 있어요. 이 플라스틱인데 이게 깨집니다. 빡! 박으면 이게 팍 깨져서 금이 가가지고 차가 가그락, 가그락 해서 갈려버리죠. 자, 미리, 자, 메탈로 교체를 해서 메탈로 이렇게 딱 덮어주면 탁 들어가는 곳에 탁 들어맞죠. 그쵸. 나사를 박으면 탁 들어맞으면서 완전히 딱 하나가 됩니다. 기아박스 튼튼하고, 그 다음에다가 쇼크타워도 훨씬 두껍죠. 보시면 얘는 알루미늄인데 얇은 알루미늄 때문에 휘어버려요. 그렇지만 이거 옵션으로 딱 달아주면 아주 멋진 이런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옵션 제품 바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, 나사 조립하면 뒤에 같이 깔끔해집니다. 보세요. 뒤에 쫙 깔끔해져. 이렇게 깔끔해지게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30초가 넘었네. 1분 영상이었습니다. 오케이.